돔 드라이버 내보면은 여전히 하드 코딩된 부분이 있죠. 뭐가 어디 있나요? 그렇죠? 이거잖아요. 네, 이게 하드 코딩되어 있는 부분이죠. 따라서 범용성이 또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function make dom driver. dom driver. 그래서 밑에 있는 function을 그대로 쭉 위에 올리는 거죠. 잠깐 올렸어. 이걸 return 하면 되잖아요. return. 그러면은 잠깐만 다시 포맷을 좀 할게요. 그러면은 이 아규먼트를 mount selector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이 아규먼트를 그대로 여기다 넣어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범용성이 있는 드라이버 query select에서 상당히 범용성이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 남아있는 것이 뭔가요? 이것을 dom driver 되어있는 것을 make dom driver 하고 mount select에다가 뭘 넣으면 되나요? 그렇죠? 우리가 지웠던 앱을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전과 동일하게 동작하게 되죠. 그죠? 단순한 거예요. 뭐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요것만 이 부분만 바꿔준 겁니다. dom driver에서 mount select로 넣어서 범용성을 넓혀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h나 h1 span 같은 경우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 그걸 어디 있느냐니까 index.html에 보시면은 cycle.dom 돼 있죠. cycle.dom js 돼 있는데 여기를 불러와서 이걸 이용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import에서 from cycle.dom이죠. cycle.dom이고 그리고 여기 스카즈올게 h1 span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div나 p나 뭐 별의별 게 다 있죠. 다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게 요 세 가지. 요걸 지워버려도 상관없죠. 그러면 이 스카즈올 거니까. 그리고 밑에 있는 make dom driver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역시도 지우고 그냥 위에서 import make dom driver 하면 되죠. 이런 상태. 그러면은 굉장히 지금 뭐 넓게 흩어져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짧아지어 있는 형태입니다. 아, dom source까지 여기까지가 지워져야 되겠지. 그러면은 요 부분만 남아있네요. 로그 드라이브는 우리가 지금 쓰지 않으니까 요것도 지워놓고 그럼 어떻게 되나요? cycle run 이 부분만 남아있죠. 쭉 올릴 게 아니라 잘라서 그냥 여기 이렇게 따죠. 이 부분은 어떻게 남겨놓을까요? 네, 남겨놓죠. 뭐 참조하게. 그렇게 해서 메인 부분 남아있고 이 부분 있고 그러니까 지워진 것들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짧아진 형태의 간략한 형태의 사이클 앱이 구성이 되는데 지금보다도 더 짧아지게 됩니다. 다음 에피소드 보죠.